아, 그래요? 자, 오늘 수업 EBS 수능 영어 5학년 4 단어 의미 예문제시 세 가지 방식으로 익히고 말하기 시험 진다했고요. 그다음에 통문장 끊어읽기 이전에 했던 거 말하기 시험 치고 그다음에 계속 수업 이어서 가도록 하고요. 단어는 이제 어느 정도 된것 같아서 선생님이 특별히 보진 않겠어요. 그다음에 패턴 만들기 숙제 오늘 했던 거 시간이 되면 어떻게 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는 했는데 그 뒤로 전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오케이. 되지? 오, 그거 안 처음 되는데, 보는 거. 그렇지. 처음 보는 거다. 오케이. 그래서, 먼저 가볼까요? 저요? 네. 저요. 다시 온 그렇죠. The singer는 singer인데 어떤 singer? On stage죠. On stage. The singer on stage가 뭘까요? The singer. 그렇죠. 어떤 singer? On stage인 singer. 맞죠. singer는 이렇게 쓰면 되겠죠. 노래하다가 sing이고요. 뭐뭐 하다란 말에 er을 붙이면 뭐뭐 하는 사람이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누가 the singer on stage가 언제? now. 뭐 한다? has. 갖고 있단 말이죠. 무엇을 갖고 있대요? A beautiful voice. voice가 뭐예요? 목소리. 그렇죠. 아름다운 목소리를 갖고 있다 말이죠. 무대 위에 있는 가수는 지금 아름다운 목소리를 갖고 있습니다. The singer on stage now has a beautiful voice. 그렇습니까? The singer on stage now has a beautiful voice 였고요. 오케이. 계속해서 초이. 오케이. She draws a picture on the paper. 하면 되겠죠. paper. 쓰실 줄 아시죠? 네. pay. 소리 누가 됩니까? PA. 그렇죠. pay, a가 a, 그 다음에 per, per 쓰면 되겠죠. 누가 뭐 한다? She draws 한다. 무엇을? picture. picture. 어디다가? on the paper. 그녀는 종이 위에 그림 그립니다. She draws a picture on the paper. 아, she draws a picture on the paper. 하면 되겠죠.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Your uncle is the brother of your mother or father. 오케이, okay, uncle이죠. on 쓰고 그다음에 크, 어 쓰고 소리 한다는 이 쓰면 되겠죠. Your uncle은 뭐다? Is the brother다. Your uncle은 brother다. 너의 brother는 아니죠. 누구의? Of your mother or father. 너의 엄마 또는 아빠의 남자 형제를 보고 우리는 삼촌이라고 부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너의 삼촌은 너의 엄마 또는 아빠의 brother다. Your brother is, 아, 미안, 시작. Your uncle is the brother of your mother or father. 그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건 현용의 거래. 가볼까요? Are you ready to go? 그렇죠. ready죠, ready. 오케이. ready 무슨 뜻인가요? 준비되나? 준비되다. 아, 하다 시라서 이런 거 쓰는 건가요? 준비된 아니야? 그렇죠. 준비되니 준비된. 어떤 시니까 얘랑 같이 노는 거죠. 오케이. 넌 준비된 상태니? Are you ready? 뭐 하기 위하여? To run. 넌뛸 준비됐니? Are you ready to run? 준비됐으면 뭐라 그러면 돼요? Yes, I'm ready. Yes, I am. Yes, I am ready. Yes, I am. 하면 되겠고. 준비 안 됐으면? No, 그렇죠. No, I am not. 하면 되겠죠. No, I'm not ready to run. 됐습니까? 너뛸 준비 됐니? Are Are you you ready ready to to run? run?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수진이 꺼내. 오케이. 잘 모르겠다. 뭐죠? I'm too busy to eat lunch. 오케이. 그렇죠. I'm too busy to eat lunch. busy 좀 쓰기 어려운데요? 붓이 아니고요. busy예요. B, Z 이렇게 생겼습니다. I'm too busy가 뭔 뜻이에요? I'm too busy. 나는 너무 바쁘다. 오케이. 뭐 하기에는? To eat lunch. 점심 먹기에. 난 점심 먹을 시간도 없이 바쁘단 말입니다. 난 너무 바빠요. I'm too busy. 뭐 busy 하기 위하여? To eat to eat lunch. lunch. 점심 먹을 시간도 없이 바쁘다. I'm too busy to eat lunch. I'm too busy to eat lunch. 됐습니까? 그래서 점심을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못 먹겠단 말이에요. 못 먹겠단 말. 그렇죠. To는 너무 란 뜻이에요. 아십니까? 너무 바쁘면 좋은 상황인 거야, 안 좋은 상황인 거야? 안 좋은 상황.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못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무슨 시예요? 어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랑 같이 사용되고 있죠. 됐습니까? 너 그럼 넌 바쁘니 할줄 알겠네. 넌 바쁘니? Are you busy? 그렇죠. Are you busy? 하면 되겠죠. 너 바쁘니? Are Are you you busy? busy? Yes, I am. No, I'm not.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다음 계속했어. 네? 아 이게 아니고 키를 바꿨지 내가. 다음 계속했어. 잘 모르겠대요. 뭐죠? Please cut the paper with scissors. 오케이, scissors예요, scissors예요. Scissors. 왜 scissors가 아니고 scissors죠? 그렇죠. 두 개요. 날이 두 개라서 그렇죠. 쓰기 어렵습니다. 맞습니까? C죠. 그렇죠. 그 다음에 George, Caesar, Z. 됐습니까? 오케이. 뭐 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죠? 뭐 해달래요? 잘라달래요. What? 무엇을? 더 종이를. paper를. How? 어떻게? 가위를 사용하여서. 그렇죠. With은 뭐뭐를 사용하여란 뜻이죠. 가위를 사용하여. With scissors. With scissors. 오케이. 종이 좀 잘라주겠니? Please cut the paper. 가위를 사용하여. With With scissors. scissors. Please cut the paper with scissors. 됐나요? 오케이. 계속해서. 오케이, 캠핑해도 되겠죠. We like to go swimming, we like to go shopping. 그 중에 우리가 익히라고 했던 건 뭐? We like to go. 캠핑. 그렇죠. We like to go camping 하면 되겠죠. go 뒤에 하다 시에 ing 붙이면 뭐뭐 하러 가다란 뜻이 되는 거예요. 쇼핑 가다. shop. 쇼핑하러 가다. go shopping. go shopping. 수영하다. swim. swim. 그럼 수영하러 가다. go swimming. Go swimming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오케이, 우리는 캠핑 가는 게 좋습니다. We like to go camping. What do you like? We like to go camping. 됐습니까? 오케이, 나 그래서 오케이, 빵꾸가 뽕뽕 보이네요. 그렇죠? 구멍이 뽕뽕 뚫렸어요.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내 얘기 안 들었다. 오케이, 계속해서. 아직 감기가 덜 나왔나요? 뭐죠? There are 12 items on my shopping list. 그렇죠. 쇼핑이죠, 쇼핑. 쇼핑.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here are 하면 뭐뭐들이 있다네요. 그렇죠. 오케이. 12 items는 뭐예요? 12가지 아이템. 그렇죠. 12가지 물품이죠. 됐습니까? 12가지에 살 것이 있습니다. There are 12 items. 어디에? On my shopping list. 내가 오늘 쇼핑 봐야 될게 12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다시, There are 12 items. There are 12 items On my shopping list. on my shopping list. 됐습니까? There are 12 items on my shopping list.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I have a lesson in art history tomorrow. 오케이, 그래서 lesson 쓰실 줄 아시죠? lesson 이렇게 쓰겠습니다. 난 수업이 있다란 얘기죠? 그렇죠? 수업은 수업인데 뭐에 대한 In art history, history. art history가 뭐예요? 미술 역사죠. 미술사라고 하면 되겠죠, 미술사. 미술사에 대한 수업, lesson in art history. 언제? Tomorrow. 나는 내일 미술사 수업이 있어요. I have a lesson in art Art history history tomorrow. tomorrow. 아,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물으면 되겠죠? 무슨 수업을? What What lesson? lesson? 넌 갖고 있니? Are you have? 그렇죠. 언제? Tomorrow. 오케이. 이렇게 내일 수업 뭔지 물어보면 되겠죠? 아이고, M을 두번 썼네. 오케이, 내일 무슨 수업 있니? What lesson do you Have have tomorrow. 그러면 다 같이 I have a lesson in art history tomorrow? 됐습니까? What lesson do you have tomorrow? I have a lesson in art history tomorrow.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 계속해서 다음 사람. Are birds so lovely? 그렇죠. 엄마야?
지 마음대로 바꾸지? 잠깐만요. 3번. 오케이. 아, 내가 쉬프트 키를 잡고 눌러서 그런구나. 알았어. 그래서 her voice sounds lovely. 사운드가 이름씨로서는 무슨 뜻입니까? 소리. 그렇죠. 소리. 하다시로는 무슨 뜻입니까? 들린다. 그렇죠. 뭐뭐하게 들린다 라는 뜻이죠. 그렇습니까? 그럼 lovely는 뭐예요? lovely. 사랑스럽게. 오케이. 사랑스러운이죠. 그렇습니까? 사랑스러운. love가 사랑이죠. 사랑하다도 네. 되지만. 오케이. 이름씨에다가 ly 붙이면 어떤 시대요? 맞습니까?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랑, love, Love, 사랑스러운, lovely. lovely. 맞습니까? 어떤 시에다가 ly 붙이면 뭐될것 같아요? 어찌 시대겠죠? 맞습니까? 친절한, Kind, kind, 친절하게. kindly. 맞습니까? 이름 시에 ly 붙이면 어떤 시? 오케이, 친구가 뭐죠? Friend. friend죠. 무슨 시죠? 이름씨. 이름씨죠. 그렇죠. 그럼 friendly는 무슨 뜻이게? 친구스러운. 친구 같은. 아, 예. 됐습니까? 친근한 하면 되겠죠. 친근한. 어떤 친근한. 친근한. 됐습니까? 이름 시에 ly 붙이면 어떤 시 되고요. 어떤 시에 ly 붙이면 어찌 시 됩니다. 아름다운. Beautiful. 그렇죠. beautiful. 그러니까 어떤 아름다운. 그럼 아름답게는 뭐게? Beautifully. 그렇죠. beautifully. 됐습니까? 어찌 아름답게. 됐습니까? 이름 시에 ly 붙이면 어떤 시가 되고요. 어떤 시에 ly 붙이면 어찌 시 됩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사운드 뒤에 어떤 시 오면 어떻게 들린다. look 뒤에 어떤 시가 오기도 하죠. 그렇죠. look happy 뭐죠? 행복해 보인다. 그렇죠. 행복해 보인다죠. look 어떤 어때 보이다. 사운드 어떤 어떻게 들린다. 맞습니까? 근데 여기에 s는 왜 붙었죠? 하다시. 허리라서. 그렇죠. her voice라서죠. her라서가 아니고요. 아, her 네. voice죠. 안만 길어봤자. 인. 그렇죠. 그건 사랑스럽게 들려 이 말이죠. it이니까 하다시에 s 붙여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사랑스럽게 들립니다. her Her voice voice sounds sounds lovely. lovely. 맞습니까? Her voice sounds lovely.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다음 사람. 보트 was on the river. was는 여기서는 a boat 안만 길어봤자 it. 그렇죠. 그럼 원래 뭐가 와야 되는데 is가 와야 되는데 is에 무슨 형? 그래서 보트가 있었다. 어디에? on the river. 됐습니까? 오케이, 배가 있었습니다. A boat was. 어디에? On the river. 강 위에 보트가 있었다라는 문장이죠.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사람. 그렇죠. fork. 그죠, fork. sliced. 뭐 했다는 얘기예요? 잘랐다. 그렇죠, 무엇을? 나의 스테이크를 어떻게? With a knife and fork. 칼과 포크를 사용하여 나의 스테이크를 슬라이스 했다 이 말이고. 오케이, 나는 칼과 포크를 사용해서 나의 스테이크를 잘랐습니다. I sliced My my steak steak with with a a knife knife and and fork. fork. 맞습니까? I sliced my steak. 오케이, 그래서 다음 사람. 오케이. 그래서 여기 들어갈 것만 얘기해 주세요. 들어갈 거 뭐죠? 글루죠, 글루. 글루가 뭔데? 풀. 풀이죠, 풀. 풀 접착제를 얘기하는 거죠. 왜 글루인지 봅시다. 누가 뭐 했대요? 우리는 사용했다. what, 무엇을? 접착제를. 왜? to stick the broken pieces together 하기 위하여. 위하여. stick 하다시죠. 원래는 뭐 하다 할것 같아요? 붙이다. 그렇죠. 막대기란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붙이다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붙이다, stick together. 됐습니까? 접착시키다, stick Stick together. together. broken이 뭐야? broken.
그렇죠. 깨진, 부서진. pieces가 뭐죠? 조각들. 조각들. 있습니다. 우리는 접착제를 사용했습니다. To stick the broken pieces together 하기 위하여. 깨진 조각들을 붙이기 위해서. 됐습니다. 우리는 접착제를 사용했어요. We used the glue. Where? To stick the broken pieces together. 됐습니다. We used the glue. To stick the broken pieces together. 오케이, 그 다음 계속했어. 다음 사람. 오케이, 잘 모르겠대요. 뭐죠? Full. Full이죠, full. Full이 무슨 뜻이에요? 가득 찬 배부른. 됐습니까? 그럼 because he is full. 그가 배가 부르기 때문에. 됐습니까? Can't eat이죠. Can't eat anymore는 이런 뜻이죠. 됐습니까? 다음은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습니다. Tom can't eat anymore. Why? Because he is full. Tom can't eat anymore because he is full. 배부르면 can't eat이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사람. I'm not wearing socks. I'm barefoot. Okay, I'm not wearing socks로 들어가야 되겠죠. 됐습니까? Okay, 여기는 물론 단어는 싹이지만 여기선 양말 조짝을 얘기하는 거니까 복수형 써야 되겠죠. Wear가 무슨 뜻이에요? Wear. 입다. 그렇죠. 입다, 착용하다. 그럼 난 착용하고 있는 중이 아닙니다. 무엇을? 양말을. Okay, 그럼 barefoot이 뭘까요? Barefoot. 맨발. 그렇죠. 어떤 시죠? 어떤 맨발이? 됐습니까? 오케이, 저는 양말 안 신고 있는 중이에요. I'm not wearing socks. 저 맨발이에요. I'm barefoot. 됐습니까? I'm not wearing socks. I'm barefoot.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사람. I need a knife and fork. 그렇죠. 뭐 먹을 것 같아요? 스테이크 먹을 모양이죠. 됐습니까? 난 필요하다. I need. 무엇과 무엇? A knife and fork. 됐습니까? Okay, to slice the my steak 하기 위해서 I need a knife and fork. Okay, 계속해서 다음 사람. The fork is straight. Okay, 뭐죠? Ahead. 그렇죠, ahead죠. Ahead 앞에란 뜻이죠. Ahead. 곧장 앞, 어찌 앞에? 곧장 앞에. 그 공원이 있습니다. The park is 곧장 앞에. Straight ahead. The park is straight ahead. 곧장 앞에. 됐습니까? Straight ahead. Straight ahead.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사람. 오케이, 억수로 모르네요. 그쵸? 뭐죠? More. 그렇죠. More죠. More. 많은. Many. 더 많은. More. 됐습니까? 그래서 더 많은 사과가 있습니다. There are more apples. 바나나보다. Than bananas. 어디에? On the table. 식탁 위에. 여기 than이 뭐예요? than. 뭐뭐보다. 뭐뭐보다 라는 뜻이죠. 바나나보다. Than bananas. 됐습니까? 더 많은 사과가 있습니다. There are more apples. 뭐보다? Than bananas. 어디에? On the table. There are more apples than bananas. There are more apples than bananas. 여기에 more가 들어간 이유는 얘 때문에 비교하고 있죠. 됐습니까? 바나나들보다, 이 말이죠. 바나나들보다 더 많은 사과들. There are more bananas, there are more apples than bananas on the table. 됐습니까? 예문 학습이 좀 어렵죠? 잘 모르니까. 그 중에 몇 개라도 찾아보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 계속해서. 그렇죠. 찹스틱. 복수형 써야 되는 거죠. 찹, 그 다음에 막대기란 뜻의 스틱. 복수형. 아, 아까도 스틱 나왔는데. 네. We used glue to stick the broken pieces together 할 때도 stick 나왔죠? 네.
스틱, 스틱은 뭔 뜻이었죠? 붙이다. 그렇죠. 붙이다라는 뜻도 있고 막대기라는 뜻도 있단 말이에요. 짝대기라는 뜻도 있습니다. 오케이. 한국인들은 사용합니다. Koreans use 숟가락과 젓가락을 spoons and chopsticks. Koreans use spoons and chopsticks. 였고요. 오케이. 다음 사람. 오케이, some 해도 되고 some more 해도 상관없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약간 더 아까 먹고 또 먹고 싶니 하고 싶으면 some more pie. 됐습니까? 약간 먹고 싶니 하고 싶 먹고 싶니 하고 싶으면 some pie. 됐습니까? 너 파이 좀 먹고 싶니? 너 파이 좀 원하니? Do you want some pie? Do you want some more pie? Do you want some pie? 오케이, 그래서 단어 학습은 전체적으로 부족했고요. 예, 계속해서 통문장 말하기. 얘는 다 같이 시작해 볼까요? Introduction. 오케이, 이제 스펠링 됐나요? 네. 그러니까 in 쓰고 트로 쓰고요. 네. 덕션. 인트로 더션이 아니고 인트로 덕션. 션 소리 T-I-O-N 해줘. 인트로, 인트로, 인트로 덕션. 맞습니까? Introduction.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이 문제의 문장.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현종이 한번 해보자. A memorial park from Martin Luther King Jr. is in Washington DC. 잘했습니다. 딱 하나 빼먹었죠. 2. 됐습니까? 오케이, 누구누구에게 바쳐진 이란 뜻일 때 2를 쓸 수 있겠죠. 그렇죠? 됐습니까? 그래서 다 같이 A memorial to Dr. Martin Luther King Jr. is in Washington DC. 됐습니까? 여기에 비동사가 있다란 뜻으로 쓰였죠. 네. 오케이. 그래서 앞만 길어봤자 it. 그래서 이 문장 it is in Washington DC라고 그랬어요. 앞만 길어 보여도 그것은 Washington DC에 있어요. 그럼 그거 어딨니라고 물어볼 줄 알죠, 여러분들. 그렇죠? 맞습니까? 그거 어딨니? Where is it? 그래서 where is it? It is in Washington DC. 됐습니까? A memorial to Dr. Martin Luther King Jr. is in Washington DC. 네, 얘를 빼먹거나 이러지 마세요. 네. It is in Washington DC. 네, 이 정도 했으면 되겠다 이제. 됐습니까? 네. 오케이, 겁먹을 거 없어. 됐습니까? A memorial to Dr. Martin Luther King Jr. 아이고, 뭐 사람 이름이 길어서 그렇지. It is in 아이고 도시 이름이 길어서 그렇지. Washington DC야.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 문장. 자, 언제 사람이야? 옛날 사람. 옛날 사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냥 지금 그 남자가 누군지라고 물으면 이렇게 묻겠죠. 그렇죠? 네. 지금 그 남자 누구니? Who is he? 그렇죠? 그 남자 누구니? Who is he? 근데 얘를 그냥 이렇게 바꾸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자리에 이 사람 집어넣으면 되겠죠. 네. 됐습니까? 그래서 킹 목사는 누구였니? Who was Dr. King? 됐습니까? Who was Dr. King? Who was Dr. King?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가 기억하는 건 언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지금 기억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글을 기억하다가 뭐야? 글을 기억하다. He remember. 글을 기억하는 게 he remember. Remember him. Remember him이죠. 글을 기억하다. Remember him. 그렇죠. 그럼 우리는 글을 기억합니다. We remember him. 자, 우리가 필요한 건 우리가 그를 기억합니다야. 우리는 기억합니까야. 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숨어있던 뭐가 또 튀어나와. 얘 무슨 씨예요? 화다씨. 그렇죠. 화다씨죠. 여 안에 뭐 숨어있죠. 네. 그렇죠. 뭐 숨어있어요. 두. 그렇죠. 일로 보내면 되겠죠. 그리고 이유가 궁금하니까. 와. 그래서 왜 우리가 그 사람 기억해야 되는데. Why do we remember him? Why do we remember? Remember 아니고요. Why do we remember him? Why do we remember him? 그 다음 문장은 다 같이 The South. The South. 그 다음 문장. 자, 누구는 뭐 했다죠? 네.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성장한 건 언제 일이야? 과거에. 그렇죠. 그러니까 하다시, 언제, 무슨 일이 언제 있었다고 얘기하는 부분은 항상 하다시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어디에 나오고, 그 다음 언제 붙이면 되겠죠? 그렇죠. 네. 이건 어떻게 하더라?
In the south. 어디서? In the south. 얘는 어떻게 하더라? In the 1930s. 그렇죠. 됐습니까? 그러면 닥터 킹이라고 시작하면 되겠죠? 시작? 네. Dr. King grew up in the south in the 1930s. 됐습니까? Dr. King grew up in the south in the 1930s. Dr. King grew up in the south in the 1930s. Dr. King grew up in the south in the 1930s. 됐습니다. 예. 오케이, 그다음 문장. 자, 여기서부터 할 차례. 아, 이건 아니죠. 이 문장 됐죠. 자, 그래서 얘는 뭐 이렇게 되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앞만 길어봤자. 네. 그렇죠.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것들이 지금 공정하지 않은 거야? 옛날에 공정하지 않았던 거야? 옛날에. 그렇죠. 그러면 지금 공정하지 않으면 they are not 어떤 they are not 있는데요? They are not fair. 그랬죠. 됐습니까? 그것들은 지금 공정하지 않아요. They are not fair. 근데 언제 얘기야?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도 또 하다시의 모습을 바꾸면 되겠죠. 네. 누가 바뀌면 돼? R가 뭐로 바뀌면 돼? War. 그렇죠. War 바꾸면 되죠. 그것들은 공정하지 않았습니다. They were not fair. 됐습니까? 그 다음에 누구에게 라는 말 붙이면 되겠죠. 누구에게? To black people. 됐습니까? People's 아닙니다. People 자체가 여럿이란 뜻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간단 버전. They were not fair. They were not fair. 그것들 불공평했어. They were not fair. 누구에게? To black people. 그럼 이제 얘 원래대로 하면 돼. 그렇죠? 근데 이건 뭐죠? 그럼 이건 뭐죠? In the south. 그렇죠? 됐습니까? 뒤로 가면 돼. 얘가 뭐죠? 나오죠? 많은 법들이 많은 법들. 그렇죠? 법 셀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죠? 밥, 법, 한 가지 법, 두 가지 법. 그렇죠? 됐습니까? 밥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오케이, 그러면 many laws in the south at that time were not fair to black people. 됐습니까? 다시 many laws in the south at that time. Many laws in the south at that time were not fair. Were not fair to black people. To black people. 됐습니까? 들어보겠습니다. 야, 내 말 좀 들어. Many laws in the South at that time were not fair to black people. 뭐래요? Many laws in the South at that time were not fair to black people. 이라고 laws in the South at that time were not fair to black people. 오케이, okay, they were not fair. 됐습니까? They were not fair to black people. Many laws in the south at that time were not fair to black people. 였고요. 그 다음에 얘부터 이제 할 차례네요. 오케이. 읽어볼까요? Laws kept black people and white people separate. 됐습니까? 여러분들 책상 위에 통문장이 올라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Laws kept black people and white people separate. Laws kept black people and white people separate. Laws kept black people and white people separate. Separate. Laws kept black people and white. 문장이 길어 보이기는 하지만 일단 이 문장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구슬을 꿰기 전에 구슬부터 확인합시다. 단어부터 생각해 보자 말이죠. 네. 오케이. 그래서 일단 여기서 우리가 여기 이 문장과 관계해서 배웠던 단어는 뭐가 보이나요? 단어 시험 쳤던 건 뭐가 보이나요? 그렇죠. 일단은 keep a 어떤이라고 배웠죠. keep a 어떤이 뭐였더라? a를 어떤 상태로 유지시키다 라는 뜻이죠. 그렇습니까? 지키다 뭐 그 뜻이죠. 그렇습니까? 뭐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단어 보이죠? separate. 그렇죠. 그럼 separate이 당연히 무슨 시겠어? 어떤 시? 그렇죠. 어떤 시죠. 그렇죠. separate 어떤 분리된. 그렇죠. 분리된이죠. 분리된.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separate를 집어넣는 거죠. 그렇죠. separate. 그 다음에 A 자리에는 뭐가 들어가요? black people and white people. 흑인과 백인들. 됐습니까? 그럼 뭐 다 됐네요. 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누가 뭐 했대요?
Those that kept that 때죠. 누구를? People and white people. 어떤 상태로? Separate 된 상태로. 아, 예? 안 들어왔다.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차피 동영상 올라갈 거니까. 됐습니까? 네. 네, 기억을 더듬어서 하시든지. 됐습니까? 로즈가 캡됐다. 누구랑 누구를? Black people and white people. 어떤 상태로? Separate. 된 상태로. 됐습니까? 그럼 이 뒤에 뭐라고 써있을지 다 추측이 되죠? 됐습니까? 누가 뭐 했대요? 법이 유지시켰죠? 네. 누구랑 누구를? 흑인과 백인들을 뭐 되어 있는 상태로? 분리된 상태로. 그렇죠. 법으로 같이 뭘 하면 안 돼. 학교도 같이 다니면 안 돼. 물도 같은 물 마시면 안 돼. 식당도 같은 데 가면 안 돼. 네. 화장실도 같은 데 쓰면 안 돼. 당연히 누구 화장실이 좋고 누구 식당이 좋고 누구 학교가 좋았겠어요? 백인. 그렇죠. Unfair한 law였단 말이죠. 네. 됐습니까? 흑인들이 참고 산게 신기하죠.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법이 유지시켰다. Laws kept. 누구를? Black people and white people. 모든 상태로? Separate. 다시 Laws kept black people and white people. Laws kept black people and white people. 어떤? Separate. 오케이. 연습해 봅시다. 그렇죠. 하나의 법이에요. 여러 개의 법이에요. 여러 개의 법. 오케이. 그리고 언제 있었던 일이에요? 과거에 있었던 일.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는 여기서 나오는 캡트는 뭐의 무슨 형? 킵의 과거요. 그렇죠. 킵의 과거형이란 말이죠.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였더라? Those kept black people and white people separate. 다 했네. 됐습니까? 다시 Those kept. Those kept. Black people and white people. Black people and white people. Separate. Separat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한번 해볼까요? Those kept black people and white people separate. 그렇죠. 한번 해볼까? 그렇죠. 한 번만 더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Laws kept. Laws kept. Black people and white people. Black people and white people. 어떤? Separate. 됐습니까? Laws kept black people and white people separate. 오케이. 다음 문장 가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White children and black children went to different schools. 그렇죠. White children and black children went to different schools. 네, 앞에서 법으로 분리시켜놨다고 했으니까 그 예를 들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누가? White children and black children. 네. 아이고 땅콩. 앞에 콩이 크네요. Black children and... White children and black children이 뭐 했다? Went 했다. 여기까지죠. 한 호흡이죠. 오케이. 그래서 white children and black children. 아이고 길어. 앞만 길어봤자. They. 그래서 이 문장의 간단 버전. They went.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인가요? 뭐가 보이나요? Where. 그렇죠. Where에 대한 대답이 보이죠. Where. 어디에? To different schools. Different가 뭐였더라? 다른. 그렇죠. 그래서 어디로? 다른 학교로. 그러니까 다른 학교에 갔다 이 말이죠. 백인 아이들과 그리고 흑인 아이들이 갔었다 이 말입니다. 됐습니까? 지금도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과거에 있었던 일입니까? 과거에. 그래서 뭐에 무슨 형? 뭐에 과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다 같이 white children and black children went. White children and black children went. 어디에? To different schools. 됐습니까? 네. 오케이. 학교가 그러면 다 서로 다른 학교면 최소한 학교가 최소한 몇 군데 있어야 돼? 두 군데. 그렇죠. 그래서 무슨 형? 복수형. 그렇죠. 복수형 써야 된단 말이죠. 네. 됐습니까? 여기 이거 빼먹으면 아무것도 안 써. 안 써도 틀렸어. 막. 저거 나다. 됐습니까? 오케이. 아, 맞박을 때리진 않는다. 난 맞박이가 아니다. 오케이. 그래서 준비됐나요? 가볼까요? White children and black children went to different schools. 잘했네. 됐습니까? 다시 White children and black children went. White children and black children went to different schools. To different schools. 됐습니까?
White children and black children went to different schools. White children and black children went to different schools. 오케이, 서로 separate 시켜놓은 예로서 제일 먼저 서로 다른 학교에 다녔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 문장 읽어볼까요? Black people have to sit at the backs of city buses. 그렇지, black people have to sit. Black people have to sit. At the backs of city buses. At the backs of city buses. 오케이, 그래서 누가? Black people이 그렇죠. Black people이 뭐 했다? Had to sit. 됐습니다. Black people had to sit. Okay, sit 무슨 시예요? 그렇죠. 할 수 있죠. 그렇죠. 네. 됐습니까? Black people had to sit. 그 다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보이나요? Where? 그렇죠. Where에 대한 대답이 보이죠. 어디에? At the backs. At the backs는 backs인데 어떤? Of city buses. 그러니까 black people had to sit. 어디? At the backs of city buses.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at the backs of city buses는 뭐의 뭐디에? 도시 버스의 뒷자리에. 됐습니까? 자, 선생님 어떨 때 to 쓰고 어떨 때 s 쓰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뭘까? 툴까? 애실까? 툴. 그렇죠. 투죠. 투.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어? 뒤집혀졌어. 손가락 아니야? 이건 뭘까? 총이에요? 이건 뭘까? 앳. 앳. 됐습니까? 자, 뭔가 내가 흑인이야. 버스 탔어. 갑자기 다 앉았어. 그렇죠. 버스 운전기사 기사 아저씨가 뭐라 그럴까? 절로 가! 이러겠지? 네! 그래서 뭐? 에. 네. 손가락질하는 건 애시야. 오케이, 조금 더 뭐, 조금 더 좀 어렵게 얘기할까? 중학생들한테 가르치는 거죠. 중학생들 하면 학교 선생님들이. 자, 이건 좁은 장소야. 뭐 이래. 뭔 소리야? 좁은 장소, 넓은 장소 뭔데? 넓은 장소는 인이야. 좁은 장소 애시야. 다 치우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는 느낌이면 뭐라고? 에. 네. 됐습니까? 절로 가! 뒤로 가! 막 이러겠지? 그래서 여기 at이에요. 예. 뭔가 움직이는 느낌이 있고 어디로 가는 느낌이면 뭐 to. 됐습니까? 그 다음에 구미에 in 구미. 워싱턴 DC에 in Washington DC. 됐습니까? 뭔가 넓은 장소 in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됐습니까? 아니면 어떤 이렇게 뚜껑도 있고 벽도 있고 바닥도 있으면 3차원 공간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거 속에 있어도 in이에요.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여기 뭔가 손가락질 하니까 애시입니다. 네. 이거 뭐신가, 뭐, 인인가, 애신가, 툰가, 모르겠었어요. 뭘 터질 것 같아요. 손가락, 앱. 절로 가! 앱! 알겠습니까? 자,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했던 거 잠깐 되새겨보면, 이거 했죠? had to. had to. 그랬어. had to. 그냥 안 하고 had to. 뒤에 뭐가 온다? 하다가 온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죠? 맞습니까? 예, had to만 물론 했지만 had to 뒤에 예, 종신가 합니다. had to 뒤에 하다가 오면 뭐뭐 해야만 했었다. 됐습니까? 그러면 black people 앞만 길어봤자 흑인 앞만 길어봤자 they. 그렇죠. 그들은 앉아야만 했었다. 어디에? at the back. 뒷자리에. 뒷자리는 뒷자리인데 어떤? of city buses. 시내버스의 뒷자리에 앉아야만 했었다. 됐습니까? 오케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Black people had to sit at the backs of city buses. 이런 것 때문에 어려울 수 있어요.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근데 나중에 가면 쉬워져요. 그치, 현정아? 그렇죠. 됐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워요. 그렇죠. 오케이, 이거, 이 부분만 여기서 at the backs of city buses. 뭐라고요? at the backs of city buses. 됐습니까? 자, 그러면 가보자. 그렇죠? 가볼까요? Black people had to sit at the backs of city buses. 다 했네.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수고했습니다.